관련된 글로벌 마켓 사이즈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와 6조 정도 되는 그 시장 규모를 2015년에 가지고 있고요. 주로 이제 인더스트리얼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90%가 넘습니다. 엔젝션 몰딩 관련된 그 시장 분야는 6위 정도 되는 그 작지 않은 그런 시장 규모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젝션 몰딩을 이제 3D 프린터를 이제 활용을 하시려고 이제 계획을 하시면은 이제 프린터의 특성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FDM 방식은 필라멘트에 이제 제한이 있어가지고요. 더멀 로딩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필라멘트들이 아직 많이 없어요. 아직 FDM 방식을 인젝션 몰딩에 이용하는 거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쓰실 수 있는 거는 그 메탈 프린터들, 그 다음에 세라믹 프린터들은 바로 쓰실 수 있고요. SLM, EBM, SLS 다 쓰실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가격이 비싼 거죠. 보통 저가의 DLP 프린터들은 아주 작은 크기의 부품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크기로 뽑으시려면요. 굉장히 이제 비싸지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제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젝션 몰딩과 3D 프린터로 찍어낸 인젝션 몰딩에 어떤 경우가 이제 장점이 있는지 이제 가격을 이제 비교해 본 건데요. 보통 보면은 기본적으로 3D 프린터는 스몰 배치의 인젝션 몰딩에 유용한 것으로 그렇게 그 정도는 이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컨벤셔널한 컨포멀 쿨링 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뉴팩처링 제한 사항 때문에 이제 직선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안 되는데 3D 프린터는 아주 복잡한 모양의 쿨링 채널도 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쿨링 채널 자체를 최적 설계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3D 프린터로 뽑아낼 경우에는 쿨링 사이클 타임을 한 50% 이상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상으로 이제 나와주고 있고요. 쿨링 사이클을 이제 줄여줄 뿐만 아니라 톨러런스가 중요할 경우에 아주 타이트한 톨러런스가 필요할 경우에 이런 컨포멀 쿨링 채널을 옵티마이제이션해서 3D 프린터로 뽑아서 이용을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쿨링 채널뿐만 아니라 이게 레테 스트럭처를 같이 집어넣으면 힛 컨벡션 효과까지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쿨링 사이클을 더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테 스트럭처를 이용한 이런 그 인젝션 몰딩 그 인저트를 만드는 그런 연구들은요. 아주 큰 기업에서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샌드 몰드를 SLS 방식으로 뽑아놓은 예제를 보여주는 건데 3D 프린터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죠. 1,500유로 정도밖에 안 들었다고 이제 DLP 방식으로 뽑아놓은 인젝션 몰드 코어 파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더모플라스틱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이 300도씩까지는 견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0톤의 몰딩 그 프레셔까지 이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왁스 머터리얼을 이용한 예제인데요. 치과에서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주얼리 회사에서도 이 DLP 방식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쪽으로는 계속 DLP 방식이 이제 이용될 것 같습니다. 3D 프린터는 짧은 시간 안에 그 다음에 작은 배치를 이제 생산을 할 때 유용한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한 지오메트리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컨포멀 쿨링 자체를 최적화시켜서 쿨링 사이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할 때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단점으로는 머터리얼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메탈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몰드 자체를 통으로 뽑으시면은 코스트가 아마 그 기존에 만드는 몰드보다 2배 이상 들어가실 것 같고요. 그 메탈 프린터 출력 결과물 자체가 세이프티 이슈가 있거든요. 얼마만큼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안전도가 중요한 그런 부품들을 만들기까지는 아직 이 기술 자체가 안정성이 안 되어 있고요. 3D 프린터를 이용하려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거든요. 유저가 원하는 디자인을 마음대로 구현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툴이 지금 몇 가지가 없습니다. 3D 프린터를 여러 분야에 응용하고자 하면은 기존의 소프트웨어도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출력 파라미터들도 다 조정을 해줘야 되고요. CAD 모델과 출력 결과물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직 극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FDM 방식이 이제 표면이 거칠고 그 다음에 레이어들이 그대로 보이시잖아요. 원래 저게 CAD 도면상에는 스트레이트 라인이어야 되고 서페이스도 아주 매끈해야 되는데 출력 결과물은 그렇게 안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메탈 프린터 SLM에서도 보시면은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나와있는 그런 것 자체도 바이브레이션이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후처리도 아주 신경 써서 해야 된다. 프리프로세싱, 포스트프로세싱에 문제점이 많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